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전 제방이 범람할 것 같으니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가 두 차례나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현장과는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했고 그 사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15일 오전 7시 2분,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미호천교 제방이 범람할 것 같으니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전 7시 56분, 같은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궁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된 시각은 8시 40분. 사고 발생 100분 전 위험 신호를 감지한 신고가 있었지만 교통 통제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의 다른 지하차도 주변으로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다며 최소한의 조치는 했지만 출동 위치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터진 직후 경찰은 교통 통제 권한이 충북 도청에 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경찰이 직접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새벽 5시 반쯤 흥덕구 타변 삼거리 부근은 경찰이 선제적으로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당시 교통 통제의 근거에 대해 경찰은 112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전 교통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감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는 안전한 편에 속한 위험도 3등급을 받았는데 이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번 사고 발생 때만 이루어지는 반짝 논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충북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유실된 미호천 제방의 부실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유관기관으로부터 사고 위험성이 사전에 제기됐는데도 지하차도의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 당시 정부는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를 이처럼 강화했습니다. 이 당시에 위험한 지하차도를 추려서 공개까지 했는데 이번에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궁평 이 지하차도는 안전한 편에 속한 위험도 3등급이었는데 이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와 관련 부처는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맞닿은 가양 지하차도. 입구 구조물에서 진입 금지라는 문구가 쓰인 차단막이 펼쳐집니다. 침수 현상이 감지되면 경보를 울린 뒤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하는 설비입니다. 현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수동 조작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그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그 가동을 합니다. 하천이 원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차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침수 사고에 대비해서 진입 차단 설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많은 만큼 정식 설비 설치 전까지 경고 문구를 띄우는 스크린 방식의 임시 설비라도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성입니다. 열차 운행이 닷새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반 열차 대부분이 운행 중지된 데다 KTX도 일반선을 경유하는 일부 노선은 멈췄는데요. 운행하는 KTX도 기상과 도로 상황 탓에 도착이 2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일반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열차 운행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서울역으로 진입하는 여수 엑스포발 행신행 KTX 고속열차. 오전 10시 33분 도착해야 했지만 예정보다 2시간 39분이나 늦은 오후 1시 12분에야 도착했습니다. 8시 반에 출발하는 게 10시 반에 출발
말로 2시간 미뤄져가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엄청 쏟아져 내리는 데도 있고. 오전 10시 16분 서울에 도착해야 했던 부산발 KTX 역시 도착이 26분 늦었습니다. 밖에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 그런데 통과할 때마다 지연된다고 방송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집중호우로 닷새째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KTX 등 고속열차의 운행 지연도 이어졌습니다. 코레일은 폭우 등 기상 상황과 나빠진 선로 상황 탓에 경부선 20분, 호남선 40분가량 지연이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열차 운행이 멈춘 데 이어 KTX 경부선과 경전선, 전라선, 호남선 중 일반 구간도 운행을 멈추며 열차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운행 안전 확보 전까지 일반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속한 열차 운행 정상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폭우로 피해가 컸던 충북선과 영동선은 길게는 두 달가량 복구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코레일은 선행열차의 서행 운행으로 연쇄적으로 지연이 늘어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운행 상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큰 가운데 침수 피해와 교통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 찾으신 분들 많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통신 3사들 역시 피해 지역에 통신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기상특보창입니다. 레이더를 통해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 문자도 볼 수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실시간 제보. 각 지방별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데 최근 집중호우 기간 전국에서 만 건이 넘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피해가 컸던 충북과 경북권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있는 실시간 전국 기상 상황방에는 3만 3천 명이 몰렸습니다. 오간 메시지만 8만 건이 넘는데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호우특보 알림창도 띄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역시 호우 피해 지역에 통신장애 최소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과기부는 6시간마다 통신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통신 3사들은 이동식 기지국을 배치하는 등 인프라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한 차원인데 경북 예천 지역 대피소에는 통신 지원 부스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무상 점검과 침수폰 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용량 같은 것이 넉넉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고자 그 와이파이 시설도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IPTV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자가 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의 이용도 늘었는데 실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목요일부터 일시소강에 접어듭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아윤 캐스터. 네, 수도권은 오히려 하늘이 맑은 편이지만 충청 이남지방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보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영남 곳곳으로 시간당 4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물벼락이 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많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지역에 많게는 180mm, 제주 산지에도 최고 120mm의 큰 비가 예상되는데요. 장기간 강하고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최신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와 함께 한동안 더위 소식은 잠잠했는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 서울은 27도까지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내륙 지역은 최고 기온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 안팎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 지역부터 비가 잦아들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일시적으로 그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길게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